안녕하세요. 수의사 박현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노령견이 건강관리와 관련된 주제로 많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노령견의 눈 건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령견의 비율이 늘어나는 최근에는 다양한 노령성 안구질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안구질환은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질병으로 조기에 대처할 경우 시력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질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노령견의 안구질환과 눈에 좋은 식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령견의 안구질환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백내장과 녹내장입니다. 먼저 녹내장은 안구를 채우는 액체인 안방수의 배출관이 막히거나 좁아짐으로 인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안방수가 배출되지 못하면 안압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망막세포의 시신경이 압박이 되고 신경섬유층에 손상이 가게 됩니다. 녹내장은 급성녹내장과 만성녹내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녹내장은 안압이 외부 충격이나 감염 등으로 인해 갑자기 상승한 경우를 말합니다. 눈에 강한 충혈이 일어나고 각막의 부종으로 인해 푸른 회색빛을 띠게 됩니다. 또한 눈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눈꺼풀 경련이나 눈물을 흘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성녹내장은 초기에는 증상이 크게 없습니다. 이후 차츰 진행이 되어 다른 안구질환과 합쳐지거나 눈 크기가 평소보다 커질 때 알아차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증상이 육안으로 관찰된 경우에는 이미 시신경과 망막의 기능을 많이 상실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치료는 진행 정도와 원인에 따라 안약과 내복약 등의 내과적 치료와 레이저 치료 또는 수술용 치료로 안압을 조절시켜줍니다. 이 다음으로 백내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백내장이란 안구의 수정체를 구성하는 섬유세포가 손상되면서 시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노화로 인해 가장 많이 나타나며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 수정체의 콜라겐 조직의 배열이 흐트러지게 되면서 조직의 구조가 무너져 마치 불투명한 유리를 보듯이 수정체가 탁해져서 눈이 부옇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이 때문에 밤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낮에는 정상적으로 활동하거나 야간에 급격히 움직임이 둔해지는 현상이 관찰되게 됩니다. 안약으로 진행을 늦춰주거나 수술을 통해 인공 수정체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반려견이 안구질환이 있을 때는 되도록 가구 위치를 바꾸지 않고 가구의 모서리에 부딪힌 방지용 패드를 붙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반려견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올리거나 만지지 않고 천천히 손부터 냄새를 맡게 한 후 스킨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하여 많이 불안해하지만 적응이 끝난 뒤에는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네, 가정에서 안구질환이 있는 반려견의 식이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눈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망막질환의 경우 망막세포의 중요한 영양 성분으로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성분 및 항산화 성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여서 시력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이때 꼭 껍질과 씨를 모두 제거한 후에 그대에 주셔야 합니다. 고구마 또한 풍부한 안토사인으로 항산화 방지, 시력에 도움이 됩니다. 단, 단시간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변비가 올 수 있으므로 조심해 주시고 루테인, 지아젠틴, 비타민 A, C가 들어있는 사료나 영양제를 급여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노령견의 눈 관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안구 관련 질환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안구의 노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선 평소의 식습관과 건강검진을 통하여 이상 증상을 미리 찾아내고 치료 및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는 안구질환의 특성상 보호자가 쉽게 증상을 알기 힘든 점도 있습니다. 평소에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항산화 성분과 루테인 성분이 풍부한 영양제를 통해서 눈 건강을 유지시켜주시면 노령견에도 건강한 시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